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삼전 덕후, 삼성만 오직 파고 들어가는 독한 유튜버 천만조자입니다. 삼성 하나도 벅차요. 삼성 하나도 벅찬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한 종목도 아니고 막 다섯 종목, 열 종목씩 갖고 있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이렇게 용기가 있는지 모르겠어. 어떤 용기가 있는지 모르겠고, 참 대단합니다. 보면은. 한 종목 파는 것도 쉽지 않던데 나는. 두 종목도 어떤 데 벅차더라고. 근데 막 여러 종목, 한 다섯 개에서 열개 종목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떤 용기에서 하는 건지 그 용기를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다양하게 투자하면 좋다고 하긴 하는데 우리가 그 기업 분석이나 뭐 기본적인 거, 뭐 기술적인 거, 이런 것들을 막 분석하고 뭐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또 매일매일 또 체크해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할게 많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일단 익숙치가 않으면 투자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가장 좋은 건뭐 장기 투자인데, 그 무턱대고 장기 투자 이거 할 수도 없어요. 장기 투자하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뭐 A라는 종목을 했는데 장기 투자했더니 오히려 주가가 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특히 우리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은 조심해야 돼요. 장기 투자해가지고 물린 종목도 꽤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무 종목이나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그 신중하게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 모르면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다. 괜히 남 얘기 듣고 했다가 피보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꽤 많았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팔지도 못하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 하기가 참 애매한 거예요. 당장 돈은 급한데 주가는 떨어져 있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이제 손절. 근데 손절하고 이제 팔아야지 뭐 결국 어쩔 수 없죠. 이제 그런 분들이 대다수예요. 또 지겨워서 파는 분들도 있고. 다른 종목이 또 보니까 오르니까 빨리 팔고 그 종목으로 갈아타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게요. 단타 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단타 하는 분들은 빨리 손절할 땐 손절하고 다시 또 사고 팔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뭐 자기 나름대로의 마지노선이 있겠죠. 있으면은 주가가 있으면 한3% 이상 떨어지면은 무조건 손절해가지고 다시 또 매수하고 다시 또 펌프 떠지고 딱 그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익절도 있겠죠. 익절도 있겠지만은 손절로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큰 피해를 이제 예방할 수 있다. 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단타 치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피곤하거든요. 상당히 힘들어요. 상당히 피곤하고 힘들다. 이게 주가를 앞으로 예측한다는 게 초단기적으로 예측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 장기적인 흐름도 예측하겠는데 단기적인 흐름을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진짜 그거는 뭐 신의 영역인데. 우리가 왜 신의 영역까지 올라가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왜 이렇게 힘든 그런 시장에 그런 전쟁터에 가려고 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기회 된다면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않는 게 상책입니다. 오늘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뭐 힘든 분도 있어요. 제가 댓글을 보면서 아주 흥미로운 글을 봤어요. 오늘은 최악의 폭락 사태입니다. 이거 사태가 심각하네요. 끝없는 추락이네요. 이제부터 6만전자네요. 끝장나는 분위기입니다. 삼전요, 이럴 수가 오를 땐 찔끔, 내릴 땐 왕창. 아주 피작살 내는군요. 회복하기가 힘들 듯요. 힘들 듯요. 힘들겠다는 거죠. 이때가 기회보단 내일도 또 폭락할 듯이죠. 폭락. 이젠 6만전자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 공포가 아니고 끝장샷인 듯. 보니까, 이분도 종종 제 글에 다시는 분인데, 상당히 두려웠던가 봅니다. 상당히 두렵고 좀 괴로웠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괴롭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기껏 해야 한2% 정도 빠지지 않겠나 했는데 갑자기 한 10시 지나니까 막쭉 빠져가지고 한 3%를 넘어가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도 이렇게까지 삼성전자 빠져야 할 이유가 없는데 하면서 빠지니까 오늘은 보니까 이제 외인들도 많이 팔았고 또 기관도 같이 이제 쌍끌이매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까지 빠졌고, 뭐, 금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오늘은 매도세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매일 매도 하겠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쟤들 너무 이게 싸게 팔아놓으면은 나중에 결국은 뭐, 이 물량을 다 개미들이 먹었기 때문에 좀 힘들 겁니다. 요즘은 공포심을 준다고 하더라도 개미들이 잘 쫄지를 않아요. 오히려 공포심을 여기용이에요. 여기용 해가지고, 개미들은 쌀때 줍줍하는 거죠. 또 올라가면 팔겠죠. 또 오를 때 파는 겁니다. 합니다. 팔고 뭐 단타 하시는 분들은 팔겠죠. 오늘 보면은 장투 하시는 분들뿐이 아니라 단기 투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샀을 거예요. 삼성전자
그래가지고 또 내일 급등하면은 또 팔고 나가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여러분들 이게 폭락이 이렇게 끝없는 폭락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인 것 같습니다. 너무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삼성전자가 실적도 좋고 앞으로 이제 비전이 있는 기업인데 이렇게까지 뭐 무참히 계속 연장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시적인 뭐 외인들과 뭐 기관들의 장난질에 따라서 좀 힘들 수는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하고 헤쳐나가야 돼요. 혼자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옆에 동지들이 있어야 돼. 우리 예를 들어 전쟁터 가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혼자서 싸우면 이길 수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래 같이 옆에 동지, 전우가 있어야 돼. 전우. 전우애를 같이 느끼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멘탈 관리도 되고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혼자서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혼자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모임방이나 이런 거 만들어주면 거기서 잘 어울려가지고 같이 동지애를 느껴가지고 같이 힘을 내라는 겁니다.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그 번뜩이는 그런 좋은 그 아이디어도 떠오를 수도 있고 그 다른 그 동지를 통해서 좋은 기운도 얻을 수 있잖아요. 용기도 얻을 수 있고 자신감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좋은 겁니다. 같이 어울려서 가는 거예요. 뭐 1년 투자하실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뭐 3년, 5년 동안 가실 분들은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성장하고 같이 돈 벌면 좋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천만의 마음이잖아요. 같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돼가지고 더욱더 성장하는 모습을 제 눈으로 보는 겁니다. 저는 항상 유심히 봐요. 아침에 누가 이렇게 댓글을 다는지도 봅니다. 그분들을 쭉 한번 봐요. 1교시 특히 영상 1교시 한 6시 정도에 올라가는데 한 순번을 쭉 봅니다. 1번부터 50번까지 쭉 봐요. 근데 1번부터 10번까지는 거의 비슷해요. 내가 볼 때는 약간의 오차가 있어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거의 6시에 딱땡 하면 뭐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뭐 1초 단위로 하기 때문에 다들 그 엄청난 뛰어난 분들입니다. 뛰어난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을 상당히 존경스러워. 항상 끊임없는 그런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 새벽반에 특히 6시에서 한 7시, 한 1시간 정도 많이 들어오셔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변함이 없어요. 한 50명까지는 쭉 보면은 그분들은 한결같아. 계속 한 달, 두 달, 세 달에 한번 봅니다. 최근에 보니까 한 10명 정도는 꾸준하게 보이고 나머지 또한 2, 30명은 뭐 들락날락 그래요. 어떤 분들은 뭐 이름이 사라졌다가 다시 또 떠오르는 다시 들어와가지고 영상 댓글 다는 분들도 봅니다. 초창기에는 상위권에 항상 1등부터 10등까지 있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보면 하위권이야. 뭐한 40위권에 있어요.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피곤하죠. 솔직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영상도 보고 공부도 하고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난 1등에서 10등, 한 20등까지는 대단한 분들 같아요.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면 부지런한 분들.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한 보통 이런 분들은 한 새벽 5시 반이면 일어날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영상도 듣고 책도 보고 뉴스도 보고 하루를 준비하는 그 중요한 시간에 참 열정 있게 사는구나. 멋있게 사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배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나도 에너지를 느끼는 거죠. 더욱더 열심히 해야자. 뭐 비록 퀄리티는 떠나서 저도 부지런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동기유발이 되는 거죠. 열심히 같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손잡고. 저도 일개 개미고, 여러분들 똑같잖아요. 똑같은 개미인데,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이먼 길을 가야 돼요. 먼 길. 참 깁니다. 이거 10년이라는 시간이,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산이 변하는데, 1년, 2년, 3년이 가는 겁니다. 계속 꾸준하게. 삼성전자가 진짜 말 그대로 성장하는 그 시기까지 가는 겁니다. 적당한 시간 되면은 이때 또뭐 파이어 되는 거죠. 이때 파이어족 되면은 이제 뭐 모든 걸 내려놓고 편히 쉬는 거고요. 그 우리 젊은 분들 30대, 40대는 부지런히 하세요.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시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뭐 부업도 열심히 하시고 뭐 일하시는 분들 더 열심히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세요. 그럼 성공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한 50명 정도를 보는데 아 이분들은 진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구나 하는 걸 봅니다. 진짜 부지런한 분들이구나. 우리 세상에는 진짜 부지런한 분들도 많구나. 게으른 분도 많아. 나다 보면은 내가 다 봐요. 뭐 톡방에 있는 분들을 딱 보는데 뭐 댓글도 안 드는 분도 있어 보면은 영상에 댓글도 안 다는 분도 있고 관심도 없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반면에 뭐또 열심히 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그분을 뭐 탈하는 게 아니라 그뭐 자기 스타일이니까 그것까지 내가 강요하지는 않는데 하여튼간 열정 있게 부지런하게 그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도 그냥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뭐 폭락 사태가 무슨 이게 망하는 겁니까? 이런 걸또 즐길 줄 알아야죠. 열심히 꾸준하게 모으다 보면은
이런 시기가 오길 바래요, 오히려. 이렇게 오면 더 싸게 살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게한 2대 8 정도 한 20%의 자금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사는 거죠. 사가지고 또 싸게 사고 또 가만히 있다가 또좀 떨어질 때도 사고. 그래서 항상 여유 자금은 모아 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좋은 기회가 오면은 저축주 하는 겁니다. 계속 떨어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너무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시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같이 갑시다. 용기 있게, 열정 있게,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절대 머리 가지고 하지 마세요. 머리 가지고 투자하는 건 별로 오래 못 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 나중에 또 마지막 방송하고 한번 라이브 방송 때 뵙도록 할게요.